안녕하세요. 제주 잘 도착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그 여수여행 정말 힐링되고 행복한 여수여행 잘 보냈습니다. 진짜 우리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여수여행을 정말 잘 클리어해서 정말 잘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수여행을 가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정보를 많이 받으면서 그분들한테 정말 참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잊지 못할 정도로 제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잘 도착했고 여기 저희 동네예요. 동네인데 지금 내일인가 내일모레 비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도가 좀 센 것 같아요. 진짜 여수여행을 이렇게 갔다 온 소감이 어떠냐면 진짜 너무 힐링된 것 같아요. 힐링이 됐고 정말 사람이라는 게 여행을 좀 떠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음에 정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여수에 또 한 번 더 가보고 싶고, 그리고 정말 또 더 기회가 되면은 좀 더 먼 강원도 한 번 더 가보고 싶습니다. 파도가 역시 파도는 여수에는 파도가 좀 잔잔한데 오늘 제주도는 파도가 좀 세네요. 너무 제주 이렇게 오니까 정말 다시 그 제주 촌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제주 촌놈이 여수를 잘 다녀왔다 그런 생각으로 더 우리 유튜브 분들한테 더 최선을 다하고 유튜브도 더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을 많이 할 거고 어머니한테도 최선을 다하면서 다 어머니한테도 정말 잘 어머니랑 저랑 또 제가 많이 노력해야죠. 어머니한테 그러면서 잘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오랜만에 자반고등어 구이를 좀 했어요. 어머니가 뭐 먹고 싶어 하시니까 해서 한번 그러면 가볼까요 여러분들? 가보자! 가즈야! 여러분들 오늘 마트 가서 자반고등어 하나 사왔거든요. 이거 구워서 자반 고등어를 조각 내어 잘라 주었다. 가시가 많네. 가시 조심하시고. 살이요. 노대 여기까지. 맛있다. 일단 바닥고기 눈이 그냥 구워서 먹는 게 맛있어.
나 소금 좀 칠까? 맞아. 소금 쳤어야 되나? 국물 어디야? 어디 갔다 왔어요? 한국인가요? 간에 고구마 사준 게 고구마 얻어 먹으면 잘하셨어요. 간식으로 고구마 처먹었죠. 해줄 때 지금 4시 반이고 아니야. 응? 가시. 치즈부터 한번. 가위 맞네.